자연수엔에 대해서 로그엔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FNGN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그엔이 FN이라는 정수 부분과 GN이라는 소수 부분이다. 뭘 예로 들어볼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00초. 로그에 n 뭐 345.6이다.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2? 세 자리니까 2. 얘 소수 부분을 우리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0.17 정도 해볼까?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게. 얘를 1로 바꾸고 3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얘가 1 더하기 0.17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뭘 적어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소수점이 한 자리 바뀌어서 34.56이 되고 얘가 3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릿수에 잘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숨어 있는 의미,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지? 구성 성분이 같다. 구성 성분이 같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그러면 새 자연수 XYZ가 있는데 정수 부분은 갈수록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Z의 자릿수가 제일 커? 이건 자릿수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방금 여기 연습에 의해서 XYZ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구성 성분이 같다. 가령 X가 10이면 Y는 120인 거고 Z는 1200인 거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잔 소리예요. 0은 상향으로 가면 정수로 날아갈 테니까 구성 성분이 같다. 그런데 그 원래 있는 XYZ를 가지고 원래 자연수 XYZ를 더했더니 얘가 된대. 그럼 얘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자, 2, 5, 8, 7, 3. 얘 나누어 보면 111 곱하기 143. 뭔가 좀 깔끔한 느낌 들지 않나? 100 곱하기 143과 10 곱하기 143과 1 곱하기 143이 보이겠죠? 제일 크니까 111저 어떻게 찾아요?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숫자 나눠가지고 인수분해가 아니 근데 아니라 111 소수 아니에요? 나한테 90, 물어본 거지. 91 90에 21 더하는 그럼 거 얘가 만약에 4인 얘가 아무런 숫자로 4인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까지 왔다 하면 얘가 지금 Z 해주면 되고 얘가 Y 하면 되고 얘가 X 되면 되겠지.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 X의 구성 성분이 네모라고 치자. 여기서 예를 든12 같은 거야. 그러면 Y는 0이 한개 달릴지 두개 달릴지 모르겠는데 한개 달렸다고 가정하면 네모 뒤에 0이 하나 달라붙겠지. 그 다음에 Z는 네모 뒤에 0이 달라붙겠지. 그럼 얘를 더하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네모 곱하기 1, 네모 곱하기 10, 네모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네모 곱하기 111일 거 아니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10이 곱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서 만약에 X가 굉장히 작은 수면 만까지 가니까 공 4개까지 여유는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X가 네모 곱하기 1의 형태라 그러면 만약에 Y에는 1개 여기 10, 10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Z는 여기에는 100이 아니라 1000도 가능하단 소리야. 그런데 얘를 더해보면 뭐가 되느냐면 합은 네모 곱하기 1011이죠.
얘는 1011인데 이 주어진 숫자가 얘로 나눠지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안 나눠지지. 얘는 나눠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원래는 얘가 정상적인 풀이고. 그러니까 1번 케이스가 가능한가? 어, 되네. 2번처럼 하면 어, 얘는 안 나눠지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 X가 네모, 그 다음에 Y가 네모에서 100, Z는 네모에서 1000. 이 경우를 더해보면 합은 얘로 이 숫자가 안 나눠지거든. 아, 그러면 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둘은 아니야. 얘는 가능해. 111로 나누어지니까 네모가 뭐가 되겠다? 143이 되겠군. 이게 정상적인 풀이 방향이고. 숫자를 나누면 바로 보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 했으니까 그럼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고. 세 가지 다 생각하고 너 안 됨, 안 됨, 너 됨. 그러면 네모가 143이니까 X는 그냥 바로 나왔죠. X는 143, Y는 자, 그러면 답이 x 더하기 fy 더하기 f의 z다. fy가 뭐죠? 정수 부분? 3. y의 정수 부분, 로그 쳤을 때 정수 부분? 3. 얘는 4. x는 143. 그래서